안녕하세요. 닮은 만신 옥화보살입니다. 오늘은 개띠분들한테 개띠가 범띠해들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 예? 운이 얼마나 따라주는지 제가 오늘은 영적으로 봐드릴게요. 뭐 우리 개띠분들 좀 그런 건 있죠. 우리 개띠분 개띠라 한다면 처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개띠들은 밖을 나가 돌아다니는 예? 그런 타입이 있어요. 집 밖을 나가야만 돈이 들어오고 집에서 가만히 놀고 있잖아요. 돈이 없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이나 뭘 하는 사람은 자기 계획이 있는 분들은 있잖아요. 좋은 점이 한번 물었다면 놓질 않아요. 그만큼 성공을 본다는 거예요. 그만큼 빛을 보는 개띠분들이거든요. 개띠분들은 자기가 뭘 하려고 하면 부지런히 움직이면 저는 있잖아요. 금전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남자나 여자나 좀 상대방이 법은 없어요. 개띠분들. 예? 왜냐하면 개띠분들은 나가면 또 인심은 또 많아요. 이 개띠분들 아마 집에서는 계지락 떨어도 밖에 나가면 천상이에요. 아, 저 뭐야 그런 게 있잖아요. 그 흔히 말하면 착하다. 예? 이렇게 나와요. 이미지는 엄청 좋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밖에 나가서 대인관계가 잘 돼야 내 일이 잘 되니까. 근데 이분들이 참 있잖아요. 왜 부부관계가 잘 안 되는가 하면 밖에 나가 있는 스트레스를 집이야 푸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집이든 조금 있잖아요. 괴로움을 당한다고 나오거든. 지랄 맞게 놀아요. 개띠분들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여자 개띠분들 불쌍해. 우리 여자 개띠분들 남편 복도 없고 내가 열심히 해도 벌어도 그 돈이 어디 간지 없어. 돈이 안 들어와. 가정에 예? 좀 있잖아요. 문제가 생기고 이래요. 근데 개띠분들은 나는 흔히 보면 결혼 운에 대해서는 조금 자기 이제 운이 띠가 맞는 궁합이 맞는 사람들과 살아야 조금 있잖아요. 개띠분들 운이 따라져요. 근데 오히려 개띠분들은 또 있잖아요. 여자분들은 운 남자 복은 없어도 오히려 또 긴 복은 생겨요. 돈줄에는 또 돈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괜찮다 보거든요. 개띠분 여자들은 좀 있는데 이분들도 재혼율이 많아요. 한 방에 가는 사람 배방 없고 아마 한 방에 가려면 이분 개띠분들은 서른 살 넘어서 결혼하는 게 좋아요. 오히려 20대 결혼하게 되면 재혼이가 또 들어서요. 그래서 그렇다고 개띠분 다 그런 게 아니고 달수마다 틀리지만 흔히 개띠들을 때리면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개띠분들은 재혼을 두세 번 해야 된다. 그렇게 안 가자면 20대 분들 잘 보세요. 30대 넘어서 결혼하세요. 그러면 재혼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개띠분들 범띠해가 좋다고 나오잖아요. 우리 흔히 범띠 개띠가 좋다는데 저는 좋은 거는 없어요. 안 좋다고 나오거든요. 범이하고 개가 좋은 점은 없어요. 싸우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띠분들 올해는 밖을 나가게 되면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싸울 수도 있고 왜냐하면 있잖아요. 그 운이 안 따라줄 때 엄청 남과 부딪히는 면이 많거든요. 운이 따라주면 누가 상대가 말하면 거슬리지 않는데 운이 안 따라줄 때는 예? 엄청 구슬려가지고 눈이 거슬려가지고 탁 싸움을 걸려가는 개띠분들 많아요. 개띠분들 올해는 조금 조심해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도 나쁘다 해도 예? 개띠분들 좋은 띠는 또 있어요. 우리 개띠분들 대박이에요. 아홉 고개 치고는요. 이분들 29살 분들은 좀 있잖아요. 홍수막이 그렇다면 뭐 대수대명 같은 거 아홉 고개 있잖아요. 그런 거 살짝 풀고 갔으면 이 사람들은 조금 있잖아요. 생각지 않게 아마 취직면도 아홉수 치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취직하려고 하러 가게 되면 되고 내가 시험을 봐도 당첨이 된다고 봐요. 뭐 내가 시험을 친다든가 뭐 승진이 오른다든가 29살 치고는 승진이 오를 가능성이 많아요. 이분들. 근데 뭐야 29살 나가서 열심히 뭐야 돈을 버는 분도 있어요. 돈을 버는데 오히려 운이 따라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낮은다고 보통 보거든요. 29살 분도 좋아요. 그리고 41살 분들, 그리고 77세 개띠분들, 예? 29살, 41살, 77세 분들은 엄청 좋거든요. 근데 이 77세 분들도, 응?
나는 좋긴 좋은데 이분들은 조금 있잖아요. 홍수막이는 이분은 하고 가세요. 77세 개띠분들. 제일 좋기는 29살, 41살 분들 좋아요. 77세 분들. 이분들은 나가게 되면 내가 개띠라 한다면 밖을 나가게 되면 오히려 운이 떨어져서 일감이 생긴다든가 뭘 누가 같이 동업하자라든가 이거 뭐 해달라고 조금 있잖아요. 금전운이 들어오는 것만큼 취업 모든 일이 좀잘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개띠분들, 이분도 좋아요. 운이 따라줄 때잘 본인하고 열심히 일한다면 저는 조금 빛을 본다고 보거든요. 근데 제일 안 좋은 게 53세하고 65세 분들. 53세 분들은, 좀 있잖아. 남이 뒤통수를 맞을 수는 있어요. 엄청 남한테 당한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내 하는 일이 조금 힘들다. 잘, 대인관계 잘 보고 가라. 이렇게 해요. 그리고, 문서를 잡으려면 잘 잡고, 잘 알아보고, 잡는 게 좋아요. 나는 문서 같은 거는 안 잡았으면 좋겠다고 나오거든요. 그렇게 좋은 건 없어요. 그리고, 65세죠? 예? 65세 개띠분들, 건강수가 엄청 안 좋거든요. 수술대에 오르던다든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병원에 가게 되면 내가 감기라도 오히려 조금 그게 전환이 돼서 다른 병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병 치료를 한다고 저는 나오거든요. 병 치료를, 내가 깊게 안 가기 위해서는 병 치료하게 되면 금전운도 빠져요. 내 몸도 아프고 돈도 나가고 하면 진짜 거지가 되거든요. 그러니 조금 감기 기운이 있다 해도 있다 하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세요. 약도 드시고요. 그래야 쉽게 같이 그 참으면 힘들어요. 이분들은 조금 있잖아요. 남한테 뒤통수 막 관제가 끼울 수 있는 면도 많아요. 그러니까 나 조심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조심해 가게 되면 한 발짝 물러나서 내가 하는 일을 조용히 하게 가게 되면 문제 없으니까 건강만 잘 챙겨 가면 좋겠습니다. 이분들 화이팅입니다. 우리 개띠분들 운이 좋다지만 나쁠 수도 있으니까 잘 이겨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